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격려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준비된 내용도 있지 않고요. 다만 조금 전에 조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전라북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, 꼴찌란 말 개념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얘기는 바로 이어서 또 전라북도 불교를 대상으로 한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에 좀 뭔가 좀 보탬이 될 만한 얘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죄 많은 중생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 죄 많은 중생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마음껏 창조해 갈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잘 몰랐을 때는 죄 많은 중생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다. 그런 줄 알고 당당하게 매 순간순간을 부처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가르침을 올해 또 청룡, 푸른 용의 해라고 하니까 용과 관계된 얘기로 이 불교 사유 방식을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얘기하는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는 좀 살만했는데 요즘에는 어디에서도 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나 우리 현실이 막막하다. 그런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또는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또는 시장이 되면 군수가 되면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공약도 하고 이 공약을 잘 지킬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런 진단이 타당한가? 과연 이런 진단이 바람직한가? 이런 진단에 토대해서 과연 희망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? 라고 늘 의심을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네 생각은 뭔데?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물음이 있을 터이죠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 죄 많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유 방식으로 전라북도 도민 전체에게 적용을 해보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푸른 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마치 사람이 본래 부처이듯이 도민 한 분 한 분이 다 이미 미꾸라지거나 지렁이거나 그렇지 않고 마음껏 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푸른 용이기 때문에 이미 푸른 용이라고 하는 전제에 맞추어서 전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만약에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
나는 푸른 용이야. 푸른 용으로 마음껏 활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역할을 할 거야. 이렇게 자기 정리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최고의 전라북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여기 지금 지사님 와 계신데 어떻습니까?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? 불교인들은 우리 도민들이 다 푸른 용이라고 하는 관점과 입장에서 자기 일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불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돕기도 하고 잘 안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 전라북도가 꼴찌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. 세계 최고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.